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7장 오늘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부터 합니다. 오늘 사제 모임이 있었고요, 지역 사제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한 신자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신곡 발표회예요. 문득 걸려온 전화, 신부님 힘들어요. 자살하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차마 뛸 수가 없었어요. 신부님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거기 잠깐 나 좀 기다려봐요. 어찌 됐든 저랑 이야기 좀 나눠요. 그리로 계신 거 아니 굳이 오시지 마세요. 그저 목소리만 들어도 괜찮아요. TV를 보다 신부님을 봤어요. 그래서 잠깐 연락드렸어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는 지금 시내에 있어요. 일단 거기 그대로 기다려봐요. 그리로 갈게요. 커피 시켜놓고 이야기 들어주고 충고도 하고 건강도 챙겨주고 안수를 하고 글을 보내주었죠. 하느님 제발 길을 지켜줘요. 하느님 제발 길을 지켜줘요. 라고 문자 받았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다시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 주신 신부님은 착한 목자이십니다. 사람 살리고 봐야죠. 그죠? 자, 이제 시계가 바뀌가 정확합니다. 시계 바뀐 줄 몰랐지요. 예, 뒤를 잘 안 본 게 그죠? 예, 전자시계로 확 바꿨습니다. 신세대 신부 아닙니까? 그래가 전자시계로 딱 보기 좋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으로 바리사이들하고 이렇게 나를 세우고 계시는, 물론 예수님이 나를 세운 건 아니고 그들이 나를 세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악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니 군중에게, 제자들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니벨의 레벨의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예요. 하지만 진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바로 복잡한 우리들이죠. 뭐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건 진리지만 그 진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우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마음가짐들입니다. 그래요. 뭐 시댁 쪽에 돈 문제에 개입이 되어버린다든지, 뭐 아니면 또 어디 친정 쪽에 문제가 이렇게 막 스며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 직접적인 문제가 이 불씨가 된다든지, 하여튼 세상은 복잡다단해요. 그죠? 예.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굉장히 단순 명료할 거예요. 예. 진리의 나라니까 말 그대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끝나는 나라. 근데 우리는 근데요 예할 걸 그냥 예 못하고, 그죠? 아니요 할 것도, 그것도 가만히 보면 또 그게 아니고요. 복잡합니다. 그죠? 자, 일단 대선이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한시름 나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오히려 더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마구마구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매스미디어에 매달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초월적인 영역에 손을 맞잡을까, 그걸 연구하는 게 낫겠죠. 마르코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여기에서 시리아 페니키아가 뭔지를 복잡하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교도라는 겁니다. 우리 천주교로 치면 개신교, 혹은 더 심하면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하여튼 다른 교도, 다른 문화권,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이런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가장 우선적으로 초점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알려지는 상황에 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알려지자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시는 일들 속에서 움직여 나갑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계획 그 너머에는 성부의 전능하신 섭리가 또 존재를 하죠.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서 지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한계성 속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갇혀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비춰주시는 것, 왜 날 들어 선하냐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선, 완전한 선, 지금 나는 너희 가운데 인간으로서 함께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단점과 한계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론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은 인간에 국한된 영역에
이 머물러 계시는 거죠. 하지만 물론 하느님께서 비추어 보이시거나 혹은 누군가의 내면을 읽어내거나 하는 일들은 비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지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지만 결국 이 사건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일어납니다. 자, 더러운 영이 들린 딸. 여기에서 또 우리는 더러운 영이 들릴 수 있구나라는 분명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 세상에는 자기의 영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영을 성령에 개방해서 성령의 빛을 따라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더러운 영에 개방을 해서 그 더러운 영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순전히 자기 영, 하지만 자기 영이라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기 힘든 게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는 유혹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반면 인간은 초월성을 지니고 있고 그 초월성은 성령께서 나를 쓰는 훌륭한 조작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강의에 비록 나오셨지만 성경 강의에 온전히 몰입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느냐, 아니면 그냥 성경 강의를 나왔다는 시간적인 이유로 충분하다고 만족하고 가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예요. 예. 우리는 성령에게 항상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어떤 게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 더러운 영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죠. 하지만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실질적인 현대적 용어로 바꾸자면 나는 개새끼 밥 안 준다. 아, 이 표현을 들으니까 조금 감정이 상합니다. 그죠? 예. 어떻게 사람을 개새끼에 묘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애써 부드럽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또 예의가 발라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또 엄청 부드럽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 성경엔 다른 표현도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이 말 아닙니까? 예? 이 살모사새끼들아. 예? 뭐 하다고 그런데, 근데 그렇다고 무슨 쌍욕을 적어놓겠나, 그죠? 예. 하지만 그때 당시로는 굉장한 뭐다? 모욕인 겁니다. 인격적 모독인 거죠. 더군다나 이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이교도는 그 동네, 그 당대의 그 주변 일대가 뭐 무조건 뭐 가난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교도들,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 누굽니까? 로마 시민들이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 아테네 그리스인들 막 철학 논하고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교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냥 정말 초라한 행색의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보석 주렁주렁 달고, 예, 있는 거 다 달고, 오히려 사실은 그렇죠. 있는 집안의 자식들 가운데 더러운 영에 들릴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물질적인 향락 속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자신을 더 쉽고 빠르게 더러운 영에 내어 맡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히려 가난한 집 자식들은요,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존엄한 건 아니지만 가난하기에 어쩔 수 없이 나눌 수밖에 없고 가난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인내가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웬만한 참을성은 참을성도 아닌 거예요. 그냥 참는 거죠. 예. 지금 다시 만약에 옛날처럼 무슨 장작되고 살아라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현대의 세대들을 너희 연탄 때우고 살아 하면
어떻게 떼었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죠? 연탄이 왜 둘이 붙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 그걸 쪼개가지고, 그죠? 위에 걸 다시 밑으로 놓고 새 걸 위에 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 아닌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이제 시골에 들어가면요, 그 가난한 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걔들이 마시는 식수라는 게 빗물 받아 놓은 건데, 어떤 때는 굉장히 가물기 때문에 물이 그냥 그 또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예. 거기서 강이라 하면 우리 무슨 섬진강, 낙동강 이런 수준의 강, 아니 그래도 푸르스름하게 비쳐 보이는 강이 아니라 누런, 그 중국의 황화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모양새입니다. 누런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목욕하고 뭐 필요하면 그물 마시기도 하고 끓여서 먹고 밥해 먹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과 가끔씩 미국에서 선교를 한답시고 아이들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사들이 뭘 해줘야 되느냐? 물 사다 날라야 돼. 물 생수 사다가 한 사람당 한 병씩 아침에 챙기 보내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어느 집에 가갖고 그 집에서 주는 무슨 음료수 사카린 탔는 거, 왜 옛날에 왜 그 설탕물 있잖아요, 그 레몬 주스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라도 현지 물 그냥 마시마 그날로 설사 쫙쫙 나오는 거죠. 예. 약해진 겁니다. 영혼들이 약해진 거죠. 인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현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좀 시골 쪽의 아이들은 그나마 훈련이 돼 있어요. 왜? 집에서 저 고등학교까지, 초전에서 고등학교까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인내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 도심지 아이들은 이제 야밤에 뭐 그냥 시키면 그거 좀에 한 2분 늦었다고, 3분 늦었다고 성질내고 있는 게 현대 아이들이기도 해요. 예. 자, 여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게 가난한 여인이라 연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나름 존귀한 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굉장히 초라한 행색의 여인을 떠올리는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엄청 돈 많고 자존심 셀 만한 여성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헌데 그 여성이, 그것도 이교도에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에 어느 용하다는 의사가 있어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나는 저 센징한테는 뭐 안 준다, 이 개새끼들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와, 자존심 억수로 상하겠죠. 예. 우리 중국 사람 맨날 무시하잖아. 예? 헌데 그래, 중국에 누가 용한 침 잘 놓는 사람이 있다 해갖고 허리 병점 나술로 갔더만 그 중국 사람이 띵호와 나 조선 사람 상대 안 해, 조선 사람 개새끼야, 이렇게 하면 완전 자존심 박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제 그 여자가 대응을 합니다. 원래 같으면 당신이 그래 잘났어? 났으면 뭐 용하면 용하지, 내가 당신한테 내가 부탁 사정 안 한다 하고는 토라져서 갔어야 마땅한데 그 여자가 이렇게 응대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 주님, 저희 자식들 개새끼 맞고요. 저는 그 개새끼들의 엄마니까 암캐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들이라도 주인이 먹다가 남긴 건 받지 않습니까? 팍! 낮춰버린 거죠. 물을 지금 이 상에다 부으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갑니다. 이 여인은 하느님이라는 권능 앞에서 지금 자기가 누구를 응대하고 있는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방금 예수님은 누구하고 막 싸우고 왔죠, 그죠? 그 교만한 바리사이들하고 실컷 싸우다가 지금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도로 자신을 더더욱이 낮춰버리니 은총의 물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엄청 열심히 하고 뭐 내가 뭐 복음을 성경을 5번 썼니 어쩌니, 내가 무슨 신앙 강좌를 뭐 5번 들었느니 어쩌니, 그 수료증을 갖고 있느니 어쩌니, 이카다가는 도로 뺏길 수 있어요.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겸허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를 낮출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 앞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결국 마귀를 떼어내는 것은 하느님의 힘은 맞습니다. 인간은 더러운 영의 영역에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심리적인 영역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우울증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전문가를 만나고 뭐 심리 상담을 받는다 해봐야 끽해봐야 그냥 몇 마디 나누고 이야기나 들어주고 그거 고에서에서 다 하는 기잖아요. 고에서 거 빼들어 간기라 그 사람들이. 예? 여러분 고에서에서 뭐 합니까? 뭐 다 신부님한테 무슨 얘기하면 신부님이 다 들어주죠. 누군가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움들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 들어주기만 해도 1차적으로. 그만큼 들음이라는 것은 현대에는 어마어마한 자선의 행위예요. 무슨 꼭 돈을 줘야 자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뭐 저런 울진이나 동해나 뭐 저런 데 산불 났는 이재민들은 현실적으로 도와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그렇고.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들음입니다. 저도 오늘 그분을 제가 오늘 시작 전에 한 노래 안에 그 주인공인 그분을 만나서 딴 거를 한 게 아니에요. 묵묵히 들어줬어요. 듣기만 해도요 속에 있는 쌓여있는 응축되어 있는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겠어요? 부부가 들어야죠. 예? 부부가 그러려고 부부 아닙니까? 서로 들어주라고. 예? 하느님이 마귀를 떼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잘난 능력이 어쩔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영역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시피 합니다.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데 걸려드는지.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자기가 항상 악습을 지니고 있는데 그 악습을 도리어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형제님들 사이에 술에 대해서 굉장한 술부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부심이라는 제일 앞글자를 바꿔가지고 뭐든지 바꾸면 그게 술부심도 되고 뭐 군대부심도 되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셔도 멀쩡한지 이런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참 멍청한 짓이죠. 예. 자기가 얼마나 엇나가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 겸허할 줄 알아야 돼요. 사순 시기는 특히나 바로 그런 하느님 앞에 낮아짐을 체험하고자 실천하고자 우리에게 마련된 시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미리 우리의 정화의 과정을 성사를 올바른 성찰을 통해서 내면을 깨끗이 씻고 그거 자체가 뭡니까? 하느님 앞에 엎드린 행위죠.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행위입니다. 근데 보통 그래 안 하죠. 미루다가 사순식이 끝날 쯤 해가지고 허겁지겁 그것도 그죠? 그러면 성찰 안 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예. 저는 물론 뭐 여러분들 고유 전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예? 뭐 공장하시는 분은 공장의 전문가일 끼고 참회하시는 분은 참회의 전문가겠죠. 저는 뭐의 전문가겠어요? 고해의 전문가입니다. 예.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준비해서 왔는지 그냥 뭘 때우고 싶어서 온 건지. 그래서 사순을 시작하면서 성사를 봐야 되고 그리고 사순 중에 언제든지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려고 사순 시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은 실로 대단하죠. 예, 하지만 그 능력을 불러들이는 핵심 수단은 우리의 분명한 신뢰, 겸허함과 더불어서 갖추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치시다. 이 두 개는 연동돼 있습니다. 귀를 먹으니까 당연히 말을 못하죠.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이 성대는 그대로 작용을 하지만 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들은 게 하나도 없거든. 어떻게 이걸 작동시켜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예. 옛날에 위인전 보면 항상 한 권 끼어 있잖아. 그죠? 그 선생님이 설리번인가? 하여튼 뭐 누가 있어요. 이 옛날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헬렌 켈러의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입술을 읽고 혀를 읽고 목의 떨림을 읽고 이러면서 이제 헬렌 켈러가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비슷하게 혀의 모양을 비슷하게 예, 성대의 떨림을 어느 정도로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못 듣는 사람도 그렇게 훈련을 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들음에 대한 체험이 존재를 하면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4시간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들은 거예요. 간단하죠? 예. 우리가 24시간 하는 얘기가 우리가 들은 얘기예요. 맨날 첫날 지 가진 거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상의 모든 체험 안에서 자기의 가짐을 집중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나? 내가 뭘 했나? 그러니까 이야기만 꺼내면 전신만신 지 이야기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걸 듣기만 하는 거예요.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한테 온전히 빠져 있는 사람. 하루에 내가 꺼내는 이야기의 핵심을 짚어보시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오늘 뭔 얘기를 했나? 사제회의 가서는 거의 다 들었습니다. 이제 진행하시는 신부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귀담아 듣고 건의하라 할 때 딱 하나 건의했어요. 지금 산불이 굉장히 심한데 분명히 이재민들이 있을 것이고 안정된 루트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거기에 다 힘을 모아서 보낼 만한 안정된 어떤 도움의 체계가 준비되면 좋겠다. 그걸 알려주시길 바란다. 또 그 뒤에는 또 말 한마디도 거의 안 했어. 예. 식당에 가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제가 앞에 보좌신부님 두 분 앉혀놓고 고기 열심히 구워드렸고 그러면서 옆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열심히 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신부님 모임 재밌습니다. 예? 무슨 아들 모임이 뭔 그리 재미가 있겠나 싶죠. 예? 신학교에서부터 재밌고 신부님들 모임 재밌어요. 예. 저마다 달란트가 다양해가지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신부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그분 만나가지고 또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북돋아 줬죠. 예. 용기를 내시라고. 암만 세상이 힘들어도 이 선택은 하지 말라고. 예. 올바른 선택 속에서 생활하셔야 된다고. 이건 절대 고려하지 말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마음속에 든 것이 입을 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항상 자기 전에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쓸모없는 말을 많이 했으며 또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되고 조력이 되는 말은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쳐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느니 이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귀 먹은 이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들. 대선 전국이 어떻게 돼가는지 어느 당이 이기는지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는 귀를 활짝 열어두는데 정작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준비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전문가들이죠. 정치에 대해서는 막 일가견이 있어. 전부 다 감독이야, 감독. 축구 경기 보면 감독으로 변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예? 막 세상 정세에 대해서는 지가 제일 전문가라. 헌데 정작 자기 영혼이 어딜 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자기 안에 존재하는 울분과 증오와 분노와 온갖 종류의 탐욕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귀먹은 이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그런 귀먹고 그로 인해서 말도 못하느니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합니다. 자, 이번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를 군중이라는 건 제자하고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고 배우고자 하는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중은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뭔가 신기한 게 온다 싶어가지고 막 겉옷까지 벗어가지고 호산나 왕이시여 할렐루야 임금으로 오시는 분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그락을 쓰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펄럭거리는 사람들이 군중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최소 이해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실제 자신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가진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더 나은 제자들이 되도록 항상 애를 써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하나씩 놓치지 않습니까? 그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슬슬 안 들리고 그죠? 기력도 점점 떨어지고 무릎은 무릎대로 시리고 허리는 허리대로 아프고 그게 다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세상과 가지를 치게 되는 겁니다.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뭔 놈 골프라. 골프도 허리 좋을 때 치는 기지. 안 그래요? 무릎이 시리 죽겠는데 어딜 나가? 예, 추운데. 예? 그냥 방에 앉아갖고 그냥 평화방송이나 보지. 그죠? 하지만 그런 게 있을 동안은 활동하시면 돼요. 그러나 때가 이를 것이니 하나씩 하나씩 가지쳐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군중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군중은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 손가락을 두 귀에 넣으십니다. 치유하는 행위를 그가 체험하게끔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단지 그 여자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떼내주셨습니다. 맞죠? 탈리타 쿰이라는 말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기도 하신 예수님이에요. 말 한마디 아니 생각만으로 그를 해결해도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느껴야 하는 거죠. 아,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체험이 그에게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그걸 지금 선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대상자가 느낄 만큼의 분명한 활동으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예. 내 네 사랑하는 거 알지? 안 보여주는데 어찌합니까? 그죠? 비줘야 알지. 예.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자,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 전통적인 그 치료 수단이죠. 예. 뭐 이래 다치면 우리 맨날 침 바르잖아. 동물들도 핥고 그죠? 예. 기본적인 소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할매 내 등 근지럽다 하면 할매가 담배 태우시는 분인데 아 잠깐만 아까 꽉 태해가지고 등에 쳐다가 빨라져요. 지금 생각해도 더럽네. 예? 그리고 배 아프다 하면 눕혀놓고 내 손은 니네 우리 손주배는 똥 빼고 내 손은 약소이다 하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렇게 어루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왜 우리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육체의 아픔은요 영혼이 건강할 때 아프던 몸도 빨리 낫습니다. 결국 자가치유 능력에 기대는 거예요. 뭐 외과 수술 의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떨어진 팔들을 만약에 이게 턱 잘려가지고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경하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마어마한 어떤 내적 시달림에 괴로워하면 대상포진 걸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영혼을 바르게 세워두는 것이 우리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바로 서느냐? 주변에 있는 모든 괴로운 것들을 싹 다 치우면 바로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신뢰감 속에 바로 서는 거지, 주변에 있는 모든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예? 맨날 유지되는 온도와, 왜 우리 샤워기 툭 틀어놓고 뜨신 물 이렇게 샤워하면서 하잖아. 쪼매만 옆으로 가도 으쩍으쩍으쩍 하고, 쪼매만 오쪽 가도 핫뜨거, 핫뜨거, 핫뜨거. 그래가 딱 중간에 맞추려고 막 애를 쓴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단련시켜서 웬만한 뜨거움도, 아이고, 뜨시다. 극하게 그 농담 생각난다. 친구 둘이가, 얼라, 초등학생 둘이가 목욕탕에 갔는기라. 근데 저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친구의 할아버지랑 뜨거운 뜨신 물에 들어가면서, 그죠? 어르신들 뭐 갑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가는 기라. 그래갖고 이 그 할아버지 손주의 친구가 그 말 듣고는 찬물인갑다 싶어 훅 들어갔다가 아 뜨거워 하고 나왔는 기라. 극하면서 그 할아버지 손주한테, 야 네가 얘기하던 금마가 전마가 알거든. 이 칸도 안 가요. 참 죄송합니다. 농담이니까 농담으로 들어주시고. 자, 예수님은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거죠. 분명한 치유 행위를 그가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사 활동도 동일합니다. 하느님이 당신 은총을 전해주려고 해요. 자, 세례가 뭡니까? 하느님의 자녀 되는 거죠. 당신이 원하시면 네 오늘부터 내 자녀 끝이에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 사제가 와서 물을 세 번이나 부어가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는 그 육체적 형태, 물질적 형태, 성사적 표지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당 안 가도 돼. 나는 하느님하고 직방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 어마어마한 교만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느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여러 이런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관상기도에 접어들고 정말 초월적인 성체조배 하다가 휘떡 넘어가면 그럴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게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이 교회의 기본도 모르는 채 나는 하느님하고 직접, 그 말 자체는 어마어마한 교만을 담고 있는 말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그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수단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로 많이 초대하셔야 됩니다. 네. 다 알아서 하느님이 건져주겠지. 근데 그 하느님은 그 사람을 도우라고 여러분을 보내셨는걸요?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그러고 나서 34절입니다. 7장 34절. 그러고 나서 하늘을 향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숨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성경 안에서 성령, 거룩한 영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호흡하시고 하느님께서 하느님과의 그런 깊은 일치 속에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거죠.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죠. 자, 이제 예수님은 군중에게서 떼어놓는 것도 그랬고, 이번에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이상하죠. 좋은 일인데 얘기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얘기되어야 될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함구되어야 될, 입이 다물어져야 할 상황도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은 시작부터 그를 군중에게서 떼어냈고 그 군중은 지금 일어난 이 기적을 받아들일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식별하지 못한 사람은 내 딴에는 내 좋은 체험했다고 성당서 좋은 체험했다고 막 가갖고 사람들한테 아이고 이거 좋다고 좋다고 하지만 식별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지금 내가 군중에게 다가가고 있는 건지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건지 평소에 생활하면 압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그래도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람인지 기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내 온통 자기 새로 산 옷 자랑하고 막 허황한 허망함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그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체험을 내가 했다고 해서 그걸 거기에다 가져가면 도로 역공격이 들어옵니다.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겉으로 표현을 안 하겠죠. 그렇나? 신기하네. 이야기를 잘 듣는 척을 하겠지만 그걸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죠. 여러분, 제가 돌았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함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립니다. 이게 좋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구하라 하면 함구해야 하는 겁니다. 왜? 이 일들을 계기로 이후로 예수님의 지나친 인기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시기와 증오는 더 강렬해지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말은 맞지.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자, 이제 4천명을 먹이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8장. 그 무렵에 다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이 험난한 땅에서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본당에서 어떻게 저들을 먹일 것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만약에 제가 무슨 행사치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네? 전신만신 뭐 자기 할 일에 지금 바빠져 있고 또 연령대도 굉장히 드높은 상태라 가지고 뭔가를 색다르게 막 시도를 하고 막 활력 있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전해질 수 있는 기쁨, 복음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기 싫을 뿐. 근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지고 자빠질 십자가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느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지. 물론 지고 자빠지는 십자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뭐예요? 내가 담배 피우지 말라 했는데 담배를 하루에 막 두 갑씩 피웠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덜컥 폐렴이 걸렸습니다. 그거 지가 견딜 수 있겠어요? 자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야기시킨 어려움이죠? 본인 스스로가 야기한 죄의 결과물입니다. 맞죠? 거기에는 인간은 자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구가 미친 듯이 그것을 끌어당겼기 때문이죠. 내가 재산이 얼마 없어. 그러면 잃을 게 있을까요? 얼마 없겠죠. 뭐가 뭐 동해에서 불 확 탔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 사재간이 확 탔어. 내가 어디 외출을 했다가 딱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기라.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어떡하노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교님, 저 사직한 다 탔는데 어쩔까요? 그럼 바로 가놓나? 그럼 꼭 가면 될 거 아이가? 어? 아이마 뭐 일단 급한 대로 그 근처에 뭐 어디 전셋집 뭐 여관 많대요. 그거 하나 월세방 얻어가고 그거 지내면서 어? 다시 뭐 하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금해가 10일 동안 그거 있으라. 그럼 그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미 한번 해봤거든. 볼리비아에서 내 강도 함당해봤다 아닙니까? 시기 틀리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총무를 하고 있어갖고 내가 그때 매달 받는 그 같이 사는 신부님들의 한 달 생활비를 다 들고 댕기는 게라 멍청하게 그거를 강도한테 다 틀리다 하긴 해. 그날 강도들 땡 잡았습니다. 아쉽게. 볼리비아 그때 평균 임금이 한 달에 뭐 한 150달러 정도인데 제가 그때 갖고 있던 게 한 그 우리 새 신부님 어? 이 생활비 다 모아놓은 거니까 적어도 한 2-3천 달러 됐을걸요. 예. 그러니까 그날 강도들 완전히 막 땡 잡았어. 예. 잔치해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 은행에 있는 거 다 털어갔으니까 제 그 카드 갖고 ATM기 가가 내 목에 칼 들이대면서 비밀번호 부르라. 재밌는 거 아세요? 거기는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신용카드 뒤에다가 한국말로 비밀번호 숫자를 적어 놓는 게라 뭐 예를 들어가 1378 뭐 이렇게 한국말로 그래 내 그거 기억을 못 하고 그거 뒤에 카드 봐야 된다 하면서 그거 보고 읽어줬다. 죄송합니다. 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싹 다 틀려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 뭐 원래부터 다 내 것도 아니고 하느님 주신 거잖아. 그죠? 근데 많이 가져서 거기에 집착이 더해지게 되면 그걸 뺏길 때 마음이 엄청 괴로워지게 됩니다. 자, 광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일곱 개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물고기 다섯 개, 그러니까 물고기 두 마리에 빵 다섯 개, 그것도 합치면 일곱 개죠. 지금은 빵만 일곱 개. 칠성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너희가 가진 최소한의 성사적 수단들, 우리는 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겁니다.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하고자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 이게 핵심입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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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감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는 선물 받는 이의 특권입니다. 생을 선물 받는다면 감사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숨쉬고 있음을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헌데 뭔가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내가 저 땅을 내 걸로 삼아야 되는데 아직도 저게 내 수중에 안 들어오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이고 자시고 그거는 지금 다 뒤로 밀어놓고 언젠가 그걸 손에 쥐게 될 때 감사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은 그걸 손에 쥐어도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그게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다음 단계를 꿈꾸는 게 그런 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즉 감사할 줄 모르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굉장히 거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투박한 삶, 속이 쾌쾌한 삶.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 가면 그 죽음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불만족스럽고 항상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피상적이에요. 뭔가 농짓거리를 해도 굉장히 얕은 수준의 농담만 찍찍하는 사람, 삶에서 자기가 뭔가를 나눌 거리가 거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메말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옆에 가면 기분 좋습니다. 뭐 하나만 줘도 아이고 이런 걸 내한테 다 갖다 주십니까 하고 감사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옆에 가면 향기가 솔솔 나요. 기분이 좋아. 예.
예수님은 딴 거 안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예. 초전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감사해요. 성경 강의 아무도 안 오면 웃자겠노, 그죠? 그래도 이래 코로나가 지금 막 30만 명씩 나오는데도 나와주니 감사하고요. 예. 와서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와준 게 어디고, 그죠? 예. 자, 이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은 순명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걸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우리한테 주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방금 전에 일곱 개 들고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제자들은 몇 개가 있는지 상관없고 스승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그 자리에서 순명을 하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러십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영적인 것은 나누어도 도로 늘어나거든요. 영적인 건 내가 가진 신앙을 다른 이에게 나누면요 내게 줄어들지 않아요. 네. 오늘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신앙적 도움을 주고 왔지만 그러면 제 신앙이 줄겠습니까? 늘겠습니까? 늘었어요, 도로. 누군가에게 영적인 힘을 실어주고 왔다는 그 보람으로 제가 도로 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 유산은 이거 제대로 된 이자율이에요. 200%입니다, 200%. 누구를 도우면 뭐 4%, 2%, 15% 이게 아니고 100%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내면 안에 새로운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고 그게 훗날 싹 트는 순간 그게 다 여러분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딴 건 좀 소홀히 해도 돼. 밥 덜 먹으면 되지 뭐. 일 좀 뭐 해갖고 뭐 참에 좀 수확을 덜 했다 하마 그냥 그 해 좀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 잘 준비하고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영혼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양보할래요? 극하는 통해 개신교 신자들은 열심히 선교한다, 그죠? 예. 막 학교 앞에 막 휴지 들고 물티슈 들고 막 농갈아 주면.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있지. 예. 교회는 자영업이잖아요. 개신교는 사람 들어오는 만큼 십일조를 내거든요. 그래, 이게 제대로 된 거지. 우리는 딱 세례 받으면 옆에 대부 대목 한다, 이가. 시작부터 많이 내지 말이. 뭔 때깨 해가. 그 사람은 막 열성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표현할까 하고 있는데 뭔 땐 거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야야야 시작부터 그래 많이 내면 안 된다. 아니 큰일 난다. 설마 이 중에는 없겠지. 자기 대녀한테 자기 대녀가 개신교에 다니다가 이제 천주교 신자 세례 받아가지고 자기가 개신교에서 하던 대로 11조 내는 벌어서 갖고 있는데 그다 대고는 야야야 그가 그만이 낼 필요 없다 그만이 낼 필요 없다. 오늘 신부님한테 들었는데요 이 당신 식간 자매님은 개신교 신자라 하네요. 근데 재밌는 건 그분이 성당에다가 11조를 들고 와서 낼락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신부님이 언제 오일하실 필요 없다 아니요 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하면서 그래서 꼴찌가 첫째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안에 나는 천주교 신자니까 이제 구원 보장받았겠지 하는 사람들은 정작 초대장 지고는 초대 결혼식 날 당일날 아이고 나는 딴 결의소를 지금 부리러 가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혼인을 얼마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극하는 통에 딴 사람들 길에 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 하겠네. 그 신앙적 열성으로. 자,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또 일곱 바구니가 되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 교회 안에 칠성사도 있지만 교회와 굉장히 친숙한 숫자고 충만함,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4,000명가량이었다. 동서남북 10, 10, 10, 10 곱하기 3 완전함, 충만함, 만민이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이들, 그게 4,000명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속이 와이크노.
자, 그렇게 사람들은 4천 명가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보였던 수많은 표징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핵심 징표는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의 진실성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어디에서 징표를 찾고 싶어요? 신기한 일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술사를 찾아야지. 그죠? 마술사는 마술을 아주 교묘하게 함으로써 신기한 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눈속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꾸준히 그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의 문제인 거죠. 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뭐 앞에서? 하늘에서 온 표징 앞에서. 뭘 봐야 표징으로 삼을까? 뭐 하늘에 햇무리가 갑자기 팍 생기는 거? 아니면 뭐 해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막 그러는 거? 아니면 뭐 갑자기 뭐 구름이 십자 모양으로 쫙 늘어서는 거?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뭐 옛날에 그랬다 카대요. 교황님이 왔을 때 하늘에 어머야 저 구름 봐라 했다 카대. 예? 빗무리가 막 십자가 모양으로 막 나타나고 그랬다 카대요. 하지만 그런 걸 본다고 없던 신앙이 생겨나진 않아요. 예. 그저 신기한 일을 볼 뿐. 진짜 표징은 우리 앞에서 생생히 살아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표징이 진짜예요. 말씀과 그 말씀을 실행하는 이들이 표징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표징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못 먹나. 완전히 이 기분 아이가. 에? 저도 못 먹나. 정말 좋은 거를 해가지고 다 갖다 놨는데 아가 이거 뭐 나 뭐 밥도 한데 그 안에 밥 들었는데 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눈앞에 있는 표징에 대한 식별력이 없으니 실제 표징이 온다 하더라도 못 볼 게 뻔합니다. 사실 수많은 표징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표징을 어떻게 찾을래요? 여러분, 선함은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어요. 착한 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선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실패해버리면 아무리 신기한 일, 뭐 무슨 성모상이 피를 흘리니 눈물을 흘리니 뭐 똥을 싸니 해도 그게 표징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걸로 속이는 사람도 실제 존재하죠.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살짝 주목해 봅시다. 무언가를 식별해내지 못하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달려서 제발 이것 좀 알아봐주 하고 매달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할 일은 천지거든요. 당신이 가야 할, 방문해야 할, 만나야 할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매달리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심각성을 이해해야 돼요. 내 앞에 방금 전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던 사람인가, 그리고 그분을 놓쳤을 때 의미를 내가 이해해야 내가 그분을 찾아다니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런 감각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자녀 한번 보세요. 뭐 미사 빠진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없어요. 우리 여 댕기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래도 가들은 좀 해 나. 예. 어릴 때부터 댕겨왔고 꾸준히 이 성당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면 뭔가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끼는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안 가면 속 시원해요. 좋다고 안 옵니다. 오늘도 지역사제회의 하면서 코로나가 이래 극심한데 개별 성사를 계속 줘야 되느냐, 아니면
공동고해를 한 번 더 허락해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오갔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쉬운 것만 찾습니다. 공동고해를 한 번 두 번 겪고 나면 개별교회가 고해를 다가가서 내가 부끄러운 체험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기회만 되면 공동고해 같은 데 가서 그냥 아이고 그냥 내 공동고해 했습니다 하고 다음 고해 때 고해 털어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은 이미 그런 공동고해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뭔가에 망가져가고 있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너무 어렵다. 자, 여기까지를 할까요? 4분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대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항상 영적인 영역이고 내면에 작용하는 우리 영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주변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저도 방금 전에 마술 비슷한 걸 보여드리면서 눈속임을 당하지 마라 하는 내적 가치를 가르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든 비유들을 당기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가르침으로 바꿔서 내면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외면적 가치에 항상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쓰는 모든 비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견의 의미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강론 때에서 맨날 강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강론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듣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 강론을 듣게 될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죠. 헌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야기를 하다가 술 이야기를 했다. 뭐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하다 담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이 갑자기 속이 뜨끔한기라 저 신부가 혹시 지금 내보고 뭐라 하는 게 그럴 리도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갖고 멀었겠다고 하나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뜨끔해한단 말입니다. 왜? 자기들은 그 세속적 가치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걸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인간적 욕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제가 무슨 뭐 다방 얘기를 한다든지 술 얘기를 한다든지 담배 얘기를 한다든지 뭐 부부사이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마다 하나씩 하나씩 걸려 넘어질 때마다 저 신부가 내한테 지금 뭐라 하나? 이 하고 있다 하니까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래갖고 득볼 게 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걸려 넘어지라고 뭘 얘기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당 신부가 본당에서 가르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눈에 좀 밟히는 영역도 있거든. 그래서 아예 모르는 본당 가면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옵니다. 예.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자, 이제 제자들은 빵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먹을 빵에 사로잡혀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예수님은 가치를 가르치려고 해요.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대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러면 누룩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겠죠. 누룩은 뭡니까?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부풀리는 건 뭐예요? 허영, 그가 가진 부, 권력, 위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허영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양 뻐기는 거죠. 어깨가 으쓱해진다 하잖아요. 그죠? 예? 코가 이만큼 길어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게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빵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닌데 비유를 통해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누룩의 위험성을 조심시키려는 건데 제자들은 지금 빵 얘기를 하는 줄 알고 큰일 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딱딱해져 버렸느냐? 세속이라는 가치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것들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굳어버린 거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눈이 아니고 이 귀가 아니죠. 영혼의 눈, 영혼의 귀입니다.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충만입니다. 완성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알아들었어야 되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열두 광줄이가 남은 것뿐인 거예요.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셨죠? 예. 우리가 어떤 과정을, 어떤 신앙의 걸음마를 딛고 있는지, 예. 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마르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나 자신을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듣지 못해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이에게 충분히 그의 신앙적 체험을 선물해 줌으로써 그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신앙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걸 따라 살아야 되며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헛된 표징을 찾지 말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표징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그 표징이 되어야 하기도 하는 거죠. 왜 나한테는 표징을 안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표징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만난 그분에게 저는 하느님의 도움의 표징이죠. 그리고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빵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내적 의미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누룩은 없는지 우리가 갖추고 있는 허영심은 없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게 부풀려져 있는 영역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알고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겠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 요셉 형제님이 없이 조용하네. 안 가마 뭐라도 하나 또 힘없네 하면서 막 물으실 겠는데 오늘은 조용하시다. 다른 분들은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이고 이래 착한 학생들을 봤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축복 가득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